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오늘도 기원하면서 테마 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 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힘차게 증시 상황 파악하고 히든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더 방송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제 제안했던 히든 종목이 바로 오늘 상한가에 직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크래프트 현재까지도 가격 제한 폭인 5,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 매일같이 출연 중인 김도준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도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를 하면서 출발해 보겠고요. 오늘도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자, 미국 증시를 최근 들여다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로 쉼없이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증시에서 상승 마감을 했죠. 반도체 기업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1조 클럽에 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자, 관련주들 김도준 전문가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한번 핫테마 코너에서 쫙 짚어주셨고요. 어제는 아이크래프트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이렇게 상한가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이크래프트 AS 해주시나요? 네, AS 해드리고요. 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럼 시향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시향 알려주세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잠정 합의를 했죠.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소식의 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로 녹록치가 않은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우지수 하락하고 S&P도 거의 뭐 보합세였죠. 나스닥이 0.42% 상승하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그렇죠? 예, 쏘아올린 소식, 희소식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 주변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1.04%, 그리고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해주면서 0.98%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간다면 시장 전체랑 강보합세 이상으로 전체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시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매도법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기다리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장에서 아이크래프트 공략법은요, 저희가 히든 종목 공개하기 직전에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더 다양한 종목들의 매매 전략과 시황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김도준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무료로 운영되고 또 익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 걸려 있습니다. 7788로 저희가 암기하기 쉽게 설정해 두었으니까 원활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7788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핫테마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CEO도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었죠. 이렇게 각국의 인터넷 플랫폼마다 AI, 챗봇, GPT 같은 이 AI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관련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칩에 들어가는 GPU의 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죠. 귀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 GPU인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혜를 보고 부각받고 있을까요? 오늘 핫테마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자,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 테마 GPU 관련주들이라고요? 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예,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폭증. 예전에 그좀 미국에서 화장지가 굉장히 예,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줄을 서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기 현상이 일어난 연상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 앞으로 고성장 전망 관련하는 종목들 세 종목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 물론 이슈뿐만 아니고 차트가 어떤지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차트, 한 손에 차트, 한 손에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JCN 시스템, 윈팩, 그리고 컴텍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CN 시스템, 예. 엔비디아의 그 공식 파트너사죠. 예. 채 GPT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이거 글자가 잘못됐죠? 저도 헷갈립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예. GPU를 탑재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좋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한번 차트상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 자, 김사부의 차트에 걸려들었나요? 예, 역시 걸려들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 기법은 이런 급등 세력주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화살표 다 떴죠. 그리고 핀볼까지 떴습니다. 빅토리 기법 그리고 핀볼 기법에 잡히고 나서 급등하면서 15일 만에 47% 수익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죠? 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예, 바로 무슨 기법입니까? 레고 레고블록 기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줄이니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움직여요. 얘들이. 그렇죠? 예, 쭈빗쭈빗하죠. 그렇죠? 예, 뭔가 상승하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레고블록 기법인가요? 어쨌든 그러다가 눌려서 조정 좀 주고 기간 조정 깊이 좋네. 그렇죠? 아주 깊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고블록 그리고 대포 핀볼 다 나왔습니다. 다 떴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이거 추격 매수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아니죠? 기다리자고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음봉 만들고 내려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기다리면 뭐 점잖게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지지받는지 보고. 항상 레고 블록의 특징은 올라가면은 한번 올라가서 계속 지지받기도 하지만 밑으로 한번 내려주는 모양새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하고 다시 올라갈 때 확실하게 다져줍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박스 매매를 할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바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박스권 그동안의 저항대가 됐던 것을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예, 전일 추천주도 그런 종목들 가지고 하나 예, 드렸죠. 예, 종가 베팅해서 가볍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보시죠. 자, 윈팩입니다. 반도체 외주 생산 서비스 및 반도체 제조 생산업체로 반도체 후공정, 예, 뭐 다양하게 다 걸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요거를 SK 고역대 고대역입니다. 고대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라고 그러는데, HBM이라 그러죠. 예. 아주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급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고대역 메모리가 나오는데 그 DRAM 적용한 것을 SK 하이닉스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윈팩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 줘야 되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보시죠. 가기가 쉽나요? 예. 좋아요. 자, 보시죠. 윈팩.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에 미리 딱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법은 항상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죠? 예, 빅토리까지 뜨면서 같이 수익을 줬죠. 그래서 레고 블록 위로 올라온 데 보고 들어갔는데 예, 9월 만에 43% 수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이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죠. 그죠? 예. 제가 첫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가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죠. 예. 이번에도 전일 종목이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어갔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가를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예. 아, VI 걸린 종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 계속 그러실 거예요. 자, 쭉 올랐다가, 예, 여기 어간에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 선이겠죠. 예. 그리고 예,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힘을 받고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자리.
윈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레고블록, 빅토리, 대포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죠? 요 빅토리, 여기 나왔죠? 그리고 요거 75% 선이네요. 맞습니까? 대물포, 대포기법. 모르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강의 내용, 영상까지 다 제공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팩 097800. 예, 기억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윈팩입니다. 윈팩.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컴택 시스템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예, 요거는 일종 규모 AI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 개발 국책사업 과제죠. 여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AI 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같이 연결해서 봤고요. 물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예, 그래픽 관련해서 같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컴택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택 시스템. 자, 보세요. 자, 밑에, 아, 그렇죠. 레고 블록의 밑에, 여기죠? 예, 보이시나요? 예.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에 밑에 핀볼이 떠졌어요. 핀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핀볼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핀볼이 뜨고 같이, 그렇죠? 바닥에서 같이 올라올 때는 강력하네요. 그죠? 그래서 22거래일 만에 47%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10%, 20%, 30%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왜요? 세력주, 급등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이런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하루에 3% 이상 수익만 낼 수 있으면요,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하루에 3%에 1년에 100만 원 해봐도 1억이 넘습니다. 그게 복리 효과거든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기를 부탁드려옵니다. 아셨죠?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어. 그죠? 예. 여기 선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만들어 놓은 선에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지지받고 보입니까? 예, 참새째째 보이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핀볼 뜨면서 한번 쭉 꼬리 달라고 올려주고 다시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고개로 살짝 들어올렸네. 뭐가요? 컴택 시스템. 아, 그렇구나. 얘도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업그레이드.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겠다. 이 의미가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뭘 가르쳐 줍니까? 레고 블록이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파, 2파, 3파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눈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주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레고 블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다 걸려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종목을 그냥 그냥 테마 종목이니까 드리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 그럼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성격상.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의미 있는 종목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로 제가 드린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태하태였습니다. 네, 핫테마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에서 동그라미 세 개가 떴을 때는 핀볼 기법이 등장한 것이고, 화살표 세 개가 나타났을 때는 빅토리 기법이 감지가 된 거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면서 강의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JCN 시스템, 콤택 시스템, 그리고 윈팩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기다려서 진입할 수 있는지 대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은 QR코드 인식시키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방송 인증샷을 실시간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단톡 제가 살짝 보니까요. VI 전문가다 막 이런 별명도 하나둘씩 나오는데, 오늘 이 단톡방에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먼저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거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법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수익 났다고 또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주식시장은 롱런이잖아요. 그죠?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면서 그러면 좀 더 각인이 되겠죠? 아, 수익 났는데 이 종목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갔구나 라고 김사부 기법을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손에 손잡고입니다. 주식은 절대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돈에 팔촌도 좋고요. 예. 순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손잡고 같이 가자고 손에 손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 김사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개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제는 강의, 기법 강의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저희에게 레고블록 기법을 새롭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 방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기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법이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30년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의 비포 앤 애프터, 제가 영도다리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왜 갔습니까? 바람 쐬러? 아닙니다. 그 추운 겨울에 뭔 바람을 씁니까? 정신 나갔어요? 아니죠. 예, 징글벨 울리는데 저는 블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예. 님 없는 블루 아니죠. 돈 없는 블루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돈 잃은 블루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운 역경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 시장에 느낀 것은 뭐냐. 아, 결국은 세력이라는 존재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세력이 없이는 이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질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력이 어떤 게 세력인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10% 이상 올릴 수 있으면 세력이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15%가 상한가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15%에서 30%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추적을 했고 그 애들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가지고 있는 50여 기법이 나왔고 그중에서 압축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까지 하고 이 안에 뭐까지 들었습니까? 이런 거 지금 알려드린 종목들이 기법 검색시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예, USB 받아가십시오. 이거 안 받아가시면 제가 섭섭해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데? TS매법, 트레저시매법 이름도 좋습니다. 보물선입니다. 왜 보물선이냐? 여기가 이게 보물선이에요. 세력이 올라탄데 나도 같이 타면 돼. 그렇죠? 예. 그래서 보물선입니다. 보물선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더라. 이제는 좀 아시겠죠? 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패턴은 엘리엇 파동과 같이 연계되면서 아주 멋진 기법이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혹시 물린 종목들 예. 여기도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죠? A파, B파, C파 그리고 여기 설거지까지 하고 끝내버리죠. 예. 자리가 어딘지 보세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말라버렸어. 조용해. 그럼 여러분들은 세력이 나간 종목이에요. 예. 1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종목도 있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요 트레저시 매매법, 50개 넘는 기법 중에서 제가 압축해서 5개. 예. 제가 급하게 우리 예. 유사 투자 자문업 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때도 이것과 도와드린다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지금 4개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빅토리 기법. 급등주의 상승 초입을 절대 놓치지 않는 화살표. 그리고 대포기법. 급등주 상승한 후에 급등한 후에 눌림 주는 자리에 절대 놓칠 수 없는 눌림목 자리 잡는 대포, 대물포기법.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야, 대포기법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확실합니다. 역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네요. 그런 말씀들 하시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운전자 배우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죠? 지금 앞만 보고 가기도 바빠요. 좌우 쳐다보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초주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운전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출되시고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여러분들 아시게 돼요. 서당계 3년? 풍을 안 해요. 우리는요, 3주, 3개월 안에 끝내자고요. 아셨죠? 네, 그 목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핀볼 기법.
자, 급등주 단타에 이렇게 눌림을 주는 자리에 핀볼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얘가 빅토리아가 많을 때는 크게 급등하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자리에 얘가 나올 때도 굉장히 급등하는 자리에 나오죠. 이게 이동 평균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동 평균선의 다양한 콜라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리에 얘가 출현하면 급등을 합니다. 뭐죠? 핀볼 기법. 그리고 오늘, 이제 전일부터 제가 공개해드렸던 레고블록 기법. 이야, 그쵸? 박스권 기법이구나.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최적화된 기법이고, 세력들이 한번 올리고 내리는 자리, 그리고 그런 자리에 쉬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눈으로 딱 들었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법이다. 그래서 손바닥 기법이에요. 제가 일명 손바닥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레고 블록 보이시죠? 예. 이것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애기들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가지고 노시라고요. 예. 편안하게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록 쌓듯이 하나씩 쌓아가는데 차트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요.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래서 아주 쉽다. 초준이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왜? 그 위에 올라온 거 못 쳐다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올라온 거 보고 가만히 있다가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면 되죠. 내려가면 가만 놔두고. 그죠? 예. 그래서 블록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지지하면 매수, 블록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드리고 가볍게 수익 내셨죠? 예. 그것 가지고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말씀까지 다 드렸죠. 자, 봅시다. 이거 왜 이것만 나와 있죠? 예. 다른 거는 다 어디 도망갔나요?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군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쇼를 합니다. 자, 지지 장선만 잘 그어도 뭐라고요? 고수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지지 장선만 잘 그어도 고수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안 보이죠, 그죠? 예, 선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차트도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아, 이게 뭐지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을 그어놓고 보면 조금 더 보이는데, 선을 그려서 잘 그어 보셔야 되는데, 예, 이것조차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을 그어드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보이네, 그죠? 예, 네, 보세요. 차트 상에서 보이죠?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게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올라갔네요, 그죠? 예. 아, 그렇군. 이게 바로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이 바뀌면 뭐가 됩니까?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가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어느 날 힘 받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만들어지는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면요, 이런 캔들이에요. 윗꼬리가 달린, 예, 세력들이 만든 윗꼬리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리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매집봉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뭐 하려고 그러냐? 위쪽에 있는 슈퍼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예, 올릴 것 같이 하다가 내리고, 올릴 것 같이 내리고. 왜냐면 저항받으니까. 세력도 올려보면, 아, 아직 물량이 아직도 완전히 매집이 안 됐네. 올려보면 압니다. 위에서 나오는 물량을 보면서. 그래서 체크 하다가 올리죠. 그러면은 이 구간의 박스급 매매, 요 안에 있는 박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세 매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눌려주고 갑니다. 자, 선을 또 끄어볼게요. 자, 아, 이렇게 꺼지네요. 자, 자, 또 꺼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여기, 그렇죠? 요 자리에서 요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동안에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자리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새로운 추세가 형성돼서 추세 매매라고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야, 쉽다. 너무 쉽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선이 또 하나 꺼졌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선을 꺼놓고 하겠습니다. 야, 정말 쉽다. 자, 보이시죠? 박스권 행보 구간, 새로운 추세 구간. 이런 경우를 추세라고 하는 거죠.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 그런 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행보 구간, 그리고 새로운 추세 구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고 블록으로 왔습니다. 자, 보시죠. 아지넥스텍 한번 볼게요. 아지넥스텍 종목 우리가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도 핀볼 떠줬고요. 예, 위에서만 보자고요.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2그레일 만에 한 19%씩 올라오니까 보세요. 쭈삐쭈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올라갑니다.
자, 가고 싶어. 나는 뭔가 가고 싶어. 이러다가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고. 자, 그래서 쭉 빠졌다가 조정 주고 다시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자리예요. 뭐가요? 아진 엑스테기. 야, 이게 레고 블록 기법이다. 뭐라고요? 레고 블록 기법에 포착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빅토리가 떴고 레고 블록 밑에인데 위쪽으로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도 레고 블록과 만나면은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핀볼이라든지 빅토리를 만나면은 위쪽에서 올라오는 힘이 강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고 블록 기법을 통해서 조금 느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멋지다. 네. 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예.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예.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빅토리 화살표 보이죠? 밑에 핀볼 뜨고, 예, 다른 거 다 빼놓고라도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뭐죠? 레고 블록. 위에 올라와서 윗꼬리 한번 달고 올렸다가 꼬리 달고 바로 날아갔네요. 11 그레일 만에 65%를 줬네. 야, 이거 김사부가 공개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 모양을 제가 이쁘게 만들어 놨죠. 예. 레고 블록 같이 위에 보세요. 이렇게 블록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블록 나와 있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예. 그래서 레고 블록. 자, 올라갔다 상승하고 이 선인데 이 선이 뭐길래? 예. 지지받던 저항받다가 요 선이 그죠? 기가 차네. 그죠? 예. 그리고 저항받고는 쭉 빠졌습니다. 예.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올려오려고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뭐가요? 얘가요. 비플라이 소프트. 아,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AI 관련해서도 좀 연기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 전에 한번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 고개를 싹 내미는 자리. 요 위에 착 안착해 준다면 더 멋지겠죠. 그죠? 거기다가 핀볼까지 떠줬고, 그래서 요 간에서 아마 앞으로 움직임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비플라이 소프트. 예. 자,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레고 블록 기법과 함께 이 지지선과 저항선만 잘 그어도 고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 오늘 강의인데 더 자세한 내용과 기법이 담긴 USB 등을 원하시면 아래쪽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인식시키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휴대폰 카메라를 TV 화면에 이 QR코드가 들어오도록 가져다 대시면요.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나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곧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24시간 이 방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7788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USB 같은 선물들 많이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안 되는 분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사부님, 오늘 선물 더 나가는 건 없나요? 네, 선물 더 드려야죠. 자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김사부의 철학이죠. 여러분들한테 USB 당첨 안 되셨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메일만 주셔도 제가 다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드립니다. 예, 제 책도 드려요, 제 책. 예, 교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도 드립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의 주식 아니면 투자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뭐 선물이 됐든 코인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해외 주식이 됐든 주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철학, 예,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책을 중요성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저자 직강으로 책의 중요한 포인트까지 제가 짚어서 영상까지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받아가시고 인정만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식은요, 함께 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안에 자, 금색식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있죠.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의 금색식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아가는 종목들 제가 다 여러분한테 드렸지만은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금색식도 다 드립니다.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자고요. 그래서 주식은 지금 우리 노란톡방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주식 관련해서 예, 고민도 틀어놓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틀어놓는 장소예요. 물론 다 해소는 안 될지언정 여러분 고민은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50% 이상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주식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수욱 전문가, 능력 있는 전문가 함께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얻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 USB 당첨돼서 받으신 분들 인증사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매일 오전 11시에도 방송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도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익률 어떻게 경신이 되었을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력 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목록입니다. 아진산업 70%, 테라사이언스 52%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신고가 돌파 후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바이오 3위입니다. 35%, GNC에너지 33% 수익 내고 있습니다. 성문전자 수익률 경신하면서 24% 기록했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히든 공략주 수익률, 차량 경량화 관련주 한주라이트 메탈이 23%, 실리콘투도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페라이트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마찬가지 20%대 최고가 기준 수익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오늘장에서 10시쯤부터 상한가에 들었고요. 아직까지도 가격 제한 폭에서 거래됩니다. 21% 수익률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살펴본 종목들 가운데서 아이크래프트를 포함한 몇 가지 AS 받아보고요. 히든 종목도 소개받을 시간입니다. 사부님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이 되면 제 가슴이 바운스 하죠. 굉장히 좀 흥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잘 가지고서 수익 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제 기법과 함께 연계해서 보시고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면은 이런 기법들, 빅토리, 핀볼, 대포, 그리고 블록, 레고 블록 기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다 공유할 수 있고 또 이런 영상들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처음 들어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그렇죠. 어떤 소설책도 마찬가지 중간에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하잖아요. 연속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분위기 느끼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종목만 아니다. 그러나 종목은 강하다. 김사부의 종목. 왜? 저는 실전입니다. 생존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법이 강력하면 제가 이 우리나라의 유사 투자 자문사가 2천 개가 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종목 컨설팅을 하고 또 애널리스트들 교육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법이 저 안에 녹아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그 검증의 시간을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 급하잖아요.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제일 급합니다. 퍼뜩 주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참고 기다리자 이거죠. 아시겠죠?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렇죠? 맥스, 힘스, 윈팩,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최근에 다시 눌렸다 올라오는 종목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이 보겠는데요. 자, 먼저 히든 종목, 성문전자. 26일 지난 금요일이었죠? 제가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그죠? 빅토리 핀볼 기법에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걸려들면은 여지없이 가죠.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핀볼이 뜨고, 정확하게 여기 지지받고 올라왔죠. 4거래일 만에 87% 수익 준 아주 효자 종목. 바로 뭡니까? 성문전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번 다시 언들고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굿이다. 이거 뭡니까? 갑자기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오픈했지. 제가 사실, 노란 톡방에 리딩했던 내용이었어요. 그죠? 오픈했지. 그걸 여기 글자가 떴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게 바로 리얼 생방의 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보시죠. 빅토리엠 대포 기법 포착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자, 여기에 있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대포 기법의 75% 자리죠. 고가 놀이 패턴인가요? 한번 눌렸다가, 밑에 레고 박스, 레고 블록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네. 그죠?
보이시죠? 예. 자, 강력하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레고가 받쳐주고 있고 위쪽에 빅토리 대포가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줬죠. 그전에는 레고 기법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익 주는 자리에 항상 레고도 같이 있더라. 레고 블록도 있더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예. 커패시터 용 정착 필름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현대 전기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가볍죠. 그죠? 가볍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늘었겠네요. 527억에서 늘었겠죠. 예. 어쨌든 아주 멋지게 수익을 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예. 이 종목. 예. 전일 5월 30일 날 제가 종목 이 종목 드렸죠. 그죠? 예. 노란톡방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 맛있게 얌얌하시고 오늘 인증샷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증샷은 제 행복이고 제 기쁨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맛있게 얌얌하시고 입 싹 닫는 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아셨죠? 예. 그래서 항상 같이 공개해 주시고 기쁨은 나눌수록 두 배가 되는 거 아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 나는 그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주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노란톡방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 주식이 이렇게 기분 좋고 기쁜 것이었네요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울한 게 아니에요. 김사보와 함께하는 여러분 주식은 행복한 해피 그 자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아이크래프트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및 예, 구축 사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챗GPT 최고 수혜주 엔비디아 파트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드렸는데 역시 멋있게 날아가 주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전에도 얘는 그렇죠. 이렇게 빅토리 보시나요? 빅토리 그렇죠. 그리고 레고 블록 위에서만 58% 수익 주었습니다. 야, 그렇네요. 멋지게 이렇게 수익을 주는 자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예.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입니다. 9개월. 많이 안 됐어요. 9일 만에 58%입니다. 이런 수익 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죠, 지금? 예, 그것이 바로 증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긴 기간 동안 눌림과 조정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올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세력들이 눌리는데 왜 눌립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미수 신용 잔고 이런 것들 가지고 개인 투자들 들어오면은 올라가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럴 때는 한번 빼줍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 다 털어내고 30% 기본 20%에서 40% 지금은 예전에는 세력들이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 털기를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하느냐? 기본 20%에서 40%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한 50%까지 내려갔어요. 예, 50%, 60%까지 빼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피눈물 나는 거죠. 그냥 신용미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용미수 몰빵은 우리 방의 강퇴 조건인 거 꼭 명심하십시오. 김사부 종목 좋은데 제가 미수 몰빵할게.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매커스입니다. 매커스. 예. 자, 이거 몇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맞습니까? 예, 세 번째 종목. 자, 이거는 빅토리 기법에 포착이 되었어요. 매커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또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해서도 있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을 다 해서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에 우리가 기법을 볼 때 항상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눈을 열고 보시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죠? 레고 블록이 보이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뭐 아, 좋아 핑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 뭐 핀볼은 잘 모르겠습니다. 빅토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물론 동영상을 받아보시고 이제 제 기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 제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레고 블록은 너무 쉽잖아요. 예, 물을 마시고 계시는 강민정 아나운서님. 네. 레고 블록이 눈에 잘 보이시나요? 레고 블록 네.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눈에 좀 확 들어오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협조해 주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보시죠. 자, 레고 블록 위에 지지 받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게 보여야 됩니다. 올라와서 예. 네,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자리, 요런 자리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여기서 레고 블록 경계로 해서 한 3%의 손절가를 저는 가져갑니다.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째려 보시다가 지지 받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짧게 길게 길게 다 수익을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27% 수익을 준 종목이었죠. 그렇죠. 예. 빅토리 그리고 나올라오는 자리가 어디까지 한번 가보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또 지지 받고 한번 올라가죠. 예. 요런 자리 다 20% 이상 수익 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자리 지지 받는 게 보이시나요? 자, 보이셔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굵게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예, 시야를 잘 생각해서 예. 그렇죠. 시력이 약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예 밑에서는 굵게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 받고 올라왔죠. 자, 그리고 나서 4거래일 만에 예, 매크스는 이미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왜? 여기서 지지 받고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제가 왜 들었죠? 빅토리.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쫓아가나요? 아니죠. 기다리면 요 자리 근처에 올 겁니다. 아니면 요 자리. 두 가지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둘 중에 하나. 지지하는 거 보시고 1차 매수. 만약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면 1차. 그렇죠? 기다렸다가 2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분할 매수는 기본이죠. 분할 매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제가 요 앞에도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뉴턴의 진자까지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별걸 다 가지고 나온다. 그죠? 예.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분산 투자할 때는 종목 분산을 할 때는 동일한 비중으로 가자. 그래서 다섯 종목 정도가 좋다. 그리고 비중을 들어갈 때는 한 종목당에 50%씩 나눠서 들어가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대 2대 세 번까지 들어가면 1대 2대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한 1대 1 정도도 괜찮다. 지금 분위기는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까지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죠. 조자량 산상 조자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갈 공명도 그렇잖아요. 바람을 보고서 그렇죠. 구름을 보고서 비가 오는지 안 올지 또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그런 시장에 제가 왜 시향을 알려드립니까? 시향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글자 수로는 제가 아마 최대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드립니까? 할 일 없어서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시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고 아 오늘은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좀 그렇죠? 수비적인 패턴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수익을 여러분들의 계좌의 잔고를 부풀려주는 하나의 생각, 주식 마인드라는 것까지 생각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가보시죠. 자, 매크스 다음에 뭡니까? 자, 힘스입니다. 힘스. 자, 힘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스 다음에 한 종목 더 있네요. 그죠? 자, 히든 종목 힘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건 뭡니까? 시가총액은 한 929억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OLED 관련 주인데요. 예, 그렇죠. 유기발광 다이오드. 요즘 유기발광 다이오드 쪽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예, 요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글로벌 공급업체로, 얘는 힘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번에, 예, 218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힘스가. 그래서 오늘은 힘스가 한번 윗골을 달았을 거예요. 쭉 올렸다가 한번 쭉 뺐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공급계약 나오면 한번 쑥 들어오긴 한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쉬었다 가는 자리를 잡고서 우리는 공략할 거예요. 바로 요 자리 그죠? 예. 우리는 급할 게 없습니다. 한번 예, 이렇게 캔들을 만들고 쭉 올렸다가 예, 내려와서 이렇게 윗골이 달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략합니까? 예. 자, 보시고 요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자리 같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저는 하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지라고 제가 먼저 그려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맞을 떨어지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자, 한번 보시죠. 여지없이 핀볼 뜨고, 그죠? 예. 날아가 좋습니다. 그죠? 예. 자, 중심선 끄는데 중심선 위쪽에서 한
오차범위 한 2% 내에서 딱 잡혔고요. 맞습니다. 8그릴 만에 한 24% 수익 주고 예. 요 위에 올라오니까 역시 떠죠, 그죠? 떠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지 받다가 쭉 빠졌어요. 힘 빠지고 내려왔다가 자 밑에 요 보시면 레고 블록 밑에 블록 여기 하단에 딱 다시 올라오면서 기가 차게 올라오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크게 날아가네. 야, 기가 차다, 기가 차. 예? 그거를 뭘로 잡아주는 겁니까? 레고 블록이 다 알려주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보였던 이 박스권을 주린이 분들한테 제가 그리라고 해보니까 박스 선만 잘 그어도 고수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을 잘 못 긋겠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 석봉아 너는 불을 끄고 선을 꺼라. 안 꺼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그럼 차라리 만들자. 그럼 너는 잠을 자거라. 나는 레고 블록을 만들겠노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수익내는 예, 연세 드신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 주시옵소서.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여기 지금 날아갔다가 내려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 어간에서 다시 공략하기를 기다릴 겁니다. 뭐가요? 힘쓰, 힘쓰. 그동안에 얘는 역대급 거래량이 떴나 봐요. 뭐죠? 빅토리까지 나와줬네요. 와, 이거는요. 저기서부터 이때껏 왔던 중에 아주 긴 기간, 적어도 한 200일 넘게 된 기간 동안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 얘가 뜬단 말이지. 떠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 세력이 이제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힘쓰.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자, 윈팩입니까? 예. 저 더 남았네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팩, 뭔데? 자,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를 예,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우리 봤죠? HBM 봤죠? 예, 봤습니다. 이거. 예.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대역 메모리 관련주.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 하태하태 나왔군요. 맞습니다. 여기 빅토리 떴고 그리고 위에서 날아가면서 43% 구글에 수익을 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가 차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핀볼 나와주고 올라오면서 예, 요 자리죠. 예. 박스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는 다시 올리고 윗꼬리까지 달아고 한번 찔러봤네. 그죠? 그렇죠. 찔러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 또 어떻게 될지 윈팩, 윈팩입니다. 까지 봤고요. 그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백입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예. 오늘은 예, 다양하게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자, 레고 블록 한번 걸려들었는데 28그레일 만에 무려 172% 수익을 줬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것들이 보이죠? 너무나 이제 쉽게 보이잖아요. 밑에 예. 핀볼도 떠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야, 레고블록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쭉 날아갔는데 28그램 만에 172% 수익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죠? 예. 자, 의미 있는 자리, 75% 자리, 예, 고가 노래 패턴으로 갈 끝처럼 보이다가는 쭉 빠졌어요. 기간 조정 했는데, 요거 무슨 자리입니까? 요거 제가 중요하게 예리는 50% 자리죠. 대포 기법, 50% 자리. 맞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기가 차게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포 기법을 정말 대단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은 참 위대한 발견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레고 블록 하단 위에 이제는 고개를 딱 들어 올리면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뭐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렇죠? 예. 자, 이 종목은 시스템 IP 전문업체, 그리고 세계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IP가 뭡니까? 지적재산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설계자산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오늘 요 종목 제가 양념으로 드렸죠? 예,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들어갔고요. 자, 요건 이제 마무리 됐고, 오늘은 이것까지로 마무리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일 밑에 제가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마지막에 보시라고 했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정시 격언! 여러분!
전일 했던 거 동일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예. 차트는 시세 길잡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이제 다른 말을 넣을게요. 김사부 세력 차트는 시세 길잡이다. 이건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계좌에 빨간불만 켜질 걸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격언 남겨주신 김도준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테마출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